네, 수급의수양타 진행을 하기 전에 제롭섬님이 지금 ST생명과학이 바이오 관련 테마 중가요? 하한가 들어갔다가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난리가 났다는 말씀 아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궁금하셨는데 예, 황금돼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ST생명과학은 바이오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 그러니까 마스크팩 관련주로서 제가 이분 CEO는 상장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곰돌이나 동물형 마스크팩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제비 관련 바다제비 그 마스크팩이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엄청 팔리면서 상장이 됐었거든요. 한때는 상장 전에 키스트에서 키스트라기보다 배용준 씨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좀 얘기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바이오주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화장품주다. 근데 이름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하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지금 자금 거래 의혹이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악재를 맞이한 것을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시장 지금 현재 이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개별 소식이었.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언론 쪽의 뉴스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거래소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한 공시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의수양타는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당히 강해요. 수급이요. 주요 메이저들이에요. 그래서 뭔 좋은 소식이 있나라고 싶어서 살펴봤는데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대주주 이슈가 있는데 요거 풀리면은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카카오가 올라설 수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적적인 모멘텀은 톡 비즈보드라고 하니 광고 쪽에서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매출 성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두 가지 모멘텀이 모두 살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소식이 하나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카카오뱅크 쪽에서 대주주 지분 이슈와 관련해서는 계열사의 공시 누락과 관련해서 지금 김범수 의장, 이게 대주주잖아요. 김범수 의장의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2심에서. 그럼 이거 구형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구형입니다. 검찰에서. 아직까지 선고는 받지 않았고요. 지금 8일날에 나올 것으로, 11월 8일날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 판정을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2심과 똑같이 검찰에서는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2심 쪽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일단 8일날에 선고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쪽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렇게 구형된 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벌금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대주주 적격 요건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 바로투자증권이라든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카카오가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보험사 지출도 삼성화재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 이거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톡 비즈보드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입니다. 카카오 잠깐 보여드릴까요? 카카오 잠깐 보여드리면 4월 15일 날에 비즈보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후에 여기가 4월 15일입니다. 쭉 올랐습니다. 거의 30% 이상 올랐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톡 비즈보드로 매출의 성장과 실적의 성장 20% 나올 것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의 단서를 열고 있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게톡 비즈보드로 일평균 매출은 2억에서 3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은 이 실적 컨퍼런스 지금 현재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더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평균 매출이 한 2, 3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예상치 부합이고 지금 현재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선 이게 지금 예상치로 그리고 컨센서스로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KF 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와 대주주 지분 이슈
해소, 유증했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주주 지분은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또 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거 일대주주에서 불러설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이유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쪽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의장까지도 가능하다면은 요게 금융플랫폼으로서의 이해가 좀 더 강하게 성장 동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톡비즈보드 모멘텀 종료. 일단 가격적으로는 주가는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은 실적 모멘텀으로도 좀 두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과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 괜찮습니다.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상태는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